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얼마 전 한 온라인 패널 서비스가 국내 약 4만 2천 명을 대상으로 먹방을 보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콘텐츠가 재밌어서 혼밥하기 외로워서 대리만족을 위해 얼마나 먹는지 호기심 때문에 라는 답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식욕을 직접 채워주지도 못하는 이 먹방은 왜 인기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대리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BJ들이 먹는 모습을 눈으로 보며 시각적 행복을 느끼고 귀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청각적 짜릿함을 느끼게 되니 이를 통해 그 감각적 자극과 대리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역시 이런 인간의 본초적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먹방 BJ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먹방은 음식을 최대한 먹음직스럽게 군침 돌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각도로 놓고 음식을 음미하며 먹고 즐기는 데 중점을 둔다면 중국의 먹방은 최대한 많이, 최대한 해치울 기세로 먹는, 한마디로 양에 집중한다는 점이 양국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21년 중국 당국이 음식의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하에 폭식이나 혐오식품 등을 먹는 먹방 방송을 금지하자 중국의 먹방도 이제는 한국식 먹방처럼 많이 변하게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거대한 양을 먹는 먹방 BJ들이 인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대식가들을 거대한 위를 가진 왕이란 뜻으로 따웨이 왕이라 부르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소개하는 이들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형한테 말해 를 모토로 먹방 방송을 진행한 올해 35살의 팡호우즈는 가게 형편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중학교만 졸업하고 곧바로 사회에 뛰어들어 닥치는 대로 온갖 일을 다했지만 안정적인 고수입을 올리지 못하자 폭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하며 몸무게는 100kg을 넘게 됩니다. 2019년 팡호우즈는 우연한 기회에 자신보다 덩치가 더 큰 BJ가 음식을 먹는 영상을 접하게 되는데, 그 BJ의 연 수입이 하나로 2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도 먹는 데는 자신이 있어 먹방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2019년 12월 29일 호박죽을 먹는 영상을 처음 올린 팡호우즈는 이후 몇몇 영상을 올렸지만 조회수는 바닥을 치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한 번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 살코기를 크게 썰어 넣어 간장에 졸인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영상을 올렸는데, 빅사이즈를 가진 그가 빅사이즈의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는 이 모습이 일명 떡상을 하며 이 영상 하나로 하루 만에 평소 자신이 일했던 직업의 한 달 수입을 벌게 됩니다. 이때 팡호우즈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호박죽보다는 기름지고 맛있으며 육즙이 터지는 이런 육류를 먹는 모습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어지는 자신의 먹방 영상들은 대부분 육류들의 향연으로 펼쳐집니다. 자신감도 얻었겠다. 게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먹는 것으로 돈까지 벌게 되니 거침없이 닥치는 대로 먹고 또 먹으며 조회수와 구독자는 급증했고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왕홍, 이른바 인플루언서가 된 팡호우즈는 자신의 이름을 딴 미디어 사무실을 차리고 자신의 동료와 친구들로 팀을 만들어 먹방 영상을 본격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식자재를 가져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다같이 나눠 먹는 영상들을 주로 찍게 되는데, 이때부터 체중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하면서 250kg을 넘어가게 됩니다. 말을 할 때마다 호흡이 거칠고 집에서는 산소호흡기까지 착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구독자들은 그의 건강을 염려하여 다이어트와 운동을 권했지만, 팡호우즈는 자신이 만약 이런 영상을 찍지 않게 되면 직원들의 월급은 누가 주며 채널의 유지는 어떻게 하냐며 사람들의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몸이 이를 버텨낼 재간이 없겠죠. 300kg에 육박한 체중에 병원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 더 가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다이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 6개월 만에 50kg을 빼며 다이어트에 성공했지만 최근 다시 식욕을 참지 못하고 폭식을 하는 바람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내몽골의 씨름선수 출신인 언커는 8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BJ입니다. 그의 별명은 양고기 왕인데, 영상의 99%가 양고기를 먹는 내용이라 주변의 양들은 모두 사라질 정도이며 가끔 지겨우면 소머리를 통째로 삶아먹기도 합니다. 혼자서 양 한 마리를 거뜬히 먹어치울 만큼 대식가인 언커는 양의 윗껍질 안에 양고기를 집어넣어 소금간에 삶아서 먹는 뚜바오로우를 만들어 이름을 날렸습니다.
양상에서 일을 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지만 아무튼 양과 소 등 가축을 방목하고 있으며 친구들을 좋아해 늘 친구들과 같이 도바로우를 위주로 양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지인들과 같이 먹을 때는 양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 부위에 상관없이 전부 근려하는 모습을 보여줘 양들에게는 지앙가도 같은 인물입니다. 탁 트인 내몽골의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 다같이 모여 앉아 맛있는 양고기를 먹는 모습은 당연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문제는 갈수록 불어나는 체중인데 이미 200kg에 육박하는 몸무게로 인해 걸을 때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며 한번 앉으면 일어나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을 만큼 임산부처럼 부풀어오른 배는 많은 이들이 걱정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얼굴에는 검은색 반점들이 다수 보이며 방송 중 각퇴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만든 양고기를 파는 생방송에서는 뒤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방송을 보던 이들이 혹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들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런 모습을 방송에서 자주 보여주고 있어 많은 이들이 그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행렬의 여성 BJ로는 베이징 팡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북경의 뚱보 누님이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엄청난 식사량을 자랑하는데요. 그녀는 랍스터를 생으로 먹는 영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해산물을 생으로 잘 먹지 않는 중국에서는 낯선 모습으로 신선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해산물 위주로 영상을 찍던 그녀는 구독자와 조회수가 오르면서 점점 더 기름진 음식으로 넘어가며 대중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월 2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등 먹방 BJ로 성공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당연히 엄청난 식사량을 선보이다 보니 늘어나는 체중은 어쩔 수 없는데요. 먹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던 2017년 당시의 모습과 체중이 135kg까지 증가한 2020년 얼굴 모습을 보면 확실히 많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소우뉴스는 파오파오롱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어가는데 팡호우즈나 언커가 그 뒤를 밟을까 걱정이 된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2019년부터 친구와 함께 주로 뷔페 음식점을 탈탈 터는 먹방 영상으로 유명세를 얻은 파오파오롱은 중국에서 대식의 길을 연 BJ라 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음식량을 빠른 속도로 먹어치워버리는데 사람들은 그 엄청난 양에 놀라며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순식간에 오르며 중국에서 가장 핫한 먹방 BJ의 선두로 올라서지만 빠른 속도로 올라선 만큼 체중 역시 180kg까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미 얼굴에 검은 반점과 식사 중 음식을 제대로 집지 못하고 잠을 자는 듯한 모습을 여러 번 보이던 그는 결국 병원에 입원 퇴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2021년 3월 5일 29살의 나이로 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으며 이는 중국에서 뉴스로 보도되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끊임없는 폭식 이야기하는 위험성에 대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特别是对这个心脑血管的这个影响也是非常大的，特别是脑血管供血不足的时候，人就会出现昏昏欲睡啊。特别是你大量的进食太多的时候，顶住膈肌以后引起这个心脏的这个供血循环不足，会导致心肌缺血，甚至心脏猝死啊，或者是心肌梗死这些现象。 적당한 먹방 시청은 재미도 있고 대리만족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먹방이 인생의 낙이 되면 자신의 식습관에 변화가 오게 되고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